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 퇴근해서 와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꽃밭에, 얘 카네이션이죠, 이게? 카네이션 꽃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누가 갖다 놨을까요? 이렇게 꽃을. 이거는 페랭이에요, 카네이션이에요. 다 카네이션 같은데. 이렇게 꽃들을 많이 갖다 놔서 이제 이것도 심어야 돼요. 요 땅을 빌려주신 분이 요 화훼 농장에서 이제 팔 이제 5월달 어버이날이 지나니까 이런 카네이션들을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갖다 심으라고 버린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꽃들이 다안핀거 요런 것만 좋은 것만 골라 오셨대요. 지금 한판두판 하고 요거 키큰 아이들 여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끝 라인에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카네이션 선물을 아주 듬뿍 받았답니다. 한번 심고 한번 또 영상에 담을게요. 어젯밤에 제가 카네이션 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다 심고 나니까 너무 깜깜해가지고 영상에 못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일찍 새벽부터 제가 알바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저희 꽃밭에 왔어요. 저희 카네이션 어떻게 됐을까? 근데 마침 또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좀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아이들 한번 얼굴 보려고 또 이렇게 달려왔답니다. 지금 저희 꽃밭 이렇게 끝 라인에 경계선, 이렇게 경계선을 하라고 그렇게 카네이션을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딱 심어 놓으니까 우와, 이제 꽃밭 같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도 저희 꽃밭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유, 진짜 야생화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꽃밭 하면 왠지 시골에 옛날에 이렇게 풍성하게 그냥 그 일년초들 있잖아요. 그한해한해 봉숭아 뭐 백일홍 요런 꽃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가을 되면 얼마든지 여기가 풍성해질 텐데 그걸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을 되면 저희 꽃밭이 엄청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갖다 주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끝 라인에 이렇게 심으라고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갖다 주셨으니까 이렇게 심었답니다. 저기 끝까지. 어때요? 진짜 요 사장님 말 맞다나 이제 꽃밭 봤나요? 조금 화려해지긴 했어요. 꽃이 많기 때문에. 꽃 종류가 많기 때문에 화려해지긴 했답니다. 아유, 지금 비가 올해는 참 자주 오네요. 제가 무슨 저런 고구마 같은 거 심을 때도 심고 나면 비 오더니 꽃을 심고 나니까 또 비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요런 카네이션들은 이게 계량종이기 때문에 아마 월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요거 빨간 거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거품을 잘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시더라고요. 요거 보세요. 아우, 핑크색 진짜 예쁘죠? 요런 핑크도 있죠? 요거는 오렌지색 톤이 나는 카네이션. 하여튼 요거 요런 카네이션. 아무튼 다양하게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끝에 조금 남았거든요, 자리가. 그랬더니 한 판을 또 가져오신대요. 그래서 아, 저 힘드니까 이제 도망가 주시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뻤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꽃을 갖다 주시니까 이렇게 심었답니다. 여기가 이렇게 비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에 심을 수 있게 또 가져오신다고 그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 요거 보세요. 안개페랭이. 이거 알프스 안개페랭인가? 아이고, 제가 조금 비를 맞았더니 몸이 조금 춥네요. 와, 대륜 다할리아도. 왜 이렇게 점점 알사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데모로 진짜 예쁜 애 하나 또 심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겹 데모르거든요. 요 색깔이 잘 없어요. 이게 엄청 인기 있는 색깔이거든요. 이거 흰색이라 그러는데 여기 흰색 같아요. 흰색보다 더 예쁘죠? 요런 색이랍니다. 지금 이제 비 오고 얘네들이 새로 꽃들이
그래도 핀 아이들이 비가 와도 그냥 이렇게 활짝 뛰어주고 있어요. 청아지송이, 요거는 독일 해바라기, 어머, 비댄스. 아, 비댄, 대모르, 대모르. 대모르는 이렇게 활짝 피고 있는데, 쟤는, 습근 가자니아는, 해가 없다고 입을 앙 다물고 있습니다. 요거 보세요. 샤스타 데이지. 와, 이쁘죠? 아, 샤스타 데이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국화과 종류 중에서 제일 먼저 피는 아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안틸리스라는 아이인데, 요것도 지난주에 예쁘룬에서 데려왔어요. 안틸리스. 그래서 요거 심어봤는데, 요런 것도 롱군에 심어놓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 롱군 하나 갔다가, 이걸 롱군에다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아주 이 꽃줄기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꽃이 요렇게 피거든요. 너무 특이합니다. 아우, 대모도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걸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여기 데려오게 되었어요. 아유, 진짜. 이것도. 이건 그냥 일반 허룩수, 요거 산들 야생화에서, 사장님 주신 거. 그리고 이게 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요거가 뭔지 모르는데, 요거 보시더니 혹시 리아트리스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에 리아트리스 씨앗을 뿌리기는 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못 봤는데, 아마 이게 올해 난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꽃이 펴봐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두 개 이렇게 옮겨와서 심은 거고요. 이거 보세요. 칼리 금매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칼리 금매화 꽃이 피고 있고요. 아가판산스. 아가판산스? 요것도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게 꽃이 피어온 건지, 꽃이 앞으로 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이거, 에키아라는 아이인데, 예쁘른 사장님은 여기 안 이쁘대요. 저는 요거 요대로, 요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데,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진짜. 비가 와도 여전히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진짜. 카네이션 때문에 저희 꽃밭이 빛이 나기는 하네요. 제가 이제 이런 페랭이 아이들도 몇 개를 데려다가 심었는데, 애플원에서 이렇게 데려다 심었거든요. 이거 스편이고, 이거는 이제 향기 페랭이, 향 카네이션이랑 향기 페랭이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길래 데리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이게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꽃 모양은 꼭 저기 후룩수 같이 생겼는데, 후룩수는 아닌 것 같고. 아유, 예뻐. 청하구. 정말 예쁘죠, 청하구. 아유, 세상에. 목마가리 보세요. 여전히 예쁘답니다. 요거는 핑크색인데, 아우, 예뻐. 핑크색 진짜 예쁘다. 요거 노란색. 펴. 이거 보세요. 캄파눌라 잘라줬더니 이제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캄파눌라 싹 뚝 잘라줬더니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머나. 이거 보세요. 채송화들. 얼굴 대빵큰. 얼굴 속에 리본을 담고 있는, 요 아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자주가 예쁜 채송화들. 내일 오면 혹시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촛불 앵초. 이렇게 꽃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피어 올라오고 있어요. 어때요? 촛불 같나요? 정말 촛불 같죠? 너무 매력 있습니다. 요거 산들 야생화에서 요거 판매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원래 있던 붓꽃이 있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예쁜 붓꽃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거 보세요. 이거 그냥 전형적인 토종 붓꽃인가요? 예뻐. 그냥 저는 보라색이 올라오길래 그냥 그 저기 붓꽃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박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런 붓꽃이 달렸고요. 얘는 새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비 설거지 좀 했고, 요렇게 이 꽃밭 어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밭.
그리고 이거 밀레니엄 벨, 슈퍼벨, 밀레니엄 벨이겠죠? 이거 작년 아니다. 이거는 올해 데려온 건데 얘를 그냥 일반 흙에다가 심어서 여기다 키우니까 색감도 더 진하고 꽃도 이렇게 잘 피어주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 다 일리 데리고 와서 여기 꽃밭에서 봐야 되겠어요. 꽃밭에서 이 아이들을 그냥 키워야 되겠어요. 그냥 밭흙으로 해서 밭흙이 여기 흙이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밭에 여기 꽃밭에 있는 흙들이 좋아서 여기서 그냥 키워야 되겠어요. 너무 예쁘죠. 어머나 우리 클레마티스가 기 맞고 저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고 있나봐요. 이 아이 씨를 좀 받아야 될 텐데. 클레마티스가 저렇고 여기 샤시터 여기 샤시터 데이지가 여기도 있었네요. 꽃을 어떻게 심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또 여기서 또 샤시터 데이지 진짜 예쁘죠. 샤시터 데이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이 피고 있네요. 여기 밑에는 이제 씨 뿌려놓은 아이들이 하나씩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크면 이 아이들을 또 모종을 해야 되겠죠. 어머나 이 장미가 꽃이 어떤 색일까 했더니 어머 이렇게 연한 핑크색으로 몽오리가 졌네요. 아유 진짜 꽃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여기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런 청아국인지 얘네들은 뭔지 현지 사장님이 그냥 막 갖다 심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청아국일 것 같은데 청아국일 것 같은데 지금 분홍 찔레는 이제 완전히 살았어요. 이렇게 분홍 찔레는 이렇게 완전히 살았고 저거 찔레 일반 찔레도 저거 이만큼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어머나 여기 찔레꽃이 하나 폈어요. 이렇게 어머 저도 모르게 그냥 살며시 숨어서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어머나 꽃몽오리 어머 꽃이 많이 맺혔네. 제가 못 봤어요. 여기 있는 거. 어머나 애들이 또 이쁜 짓을 하네요. 아이고 세상에 또 이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찔레 장미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비 오는데 또 날구지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노란 공이 아이고 꽃을 엄청 물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노란 공이 이렇게 꽃을 보면서 또 눈맞춤 한번 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요. 비가 오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 행복하시죠? 제가 행복한 만큼 우리 보시는 님들도 함께 행복하시죠? 요 꽁의비름 그냥 화분에다 담았어요. 이렇게 흙꽁의비름이랑 이거랑 꽁의비름 이렇게 그냥 화분에 담아뒀답니다. 자, 남은 시간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